프로축구 K리그에서 화려한 골잔치가 벌어졌습니다. FC 서울은 네 골을 몰아치며 개막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주영민 기자입니다. 서울은 경기 시작 3분 만에 오스마르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12개의 유효 슈팅을 쏟아내며 군인팀 상주를 무너뜨렸습니다. 전반 41분 아드리아노의 감각적인 추가 골이 터졌고 후반 38분 행운이 따른 대안의 골과 1분 뒤에 터진 이석현의 중거리포로 4대0 대승을 거두고 홈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포항은 그림 같은 연속골로 인천을 눌렀습니다. 전반 심동훈이 절묘한 프리킥으로 골망을 흔들었고 후반에는 올림픽 대표팀 에이스 문창진이 강력한 돌파로 골문 앞을 휘저은 뒤 논스톱 발리슛으로 추가골을 뽑아내며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수원과 전남은 극적으로 비겼습니다. 수원이 전반 산토스와 조동건의 연속골로 앞서가자 전남은 후반 36분 외국인 선수 오르샤의 통렬한 중거리포와 유고비치의 화려한 개인기에 이은 동점골로 무승부를 만들었습니다. 일본 여자 골프 티포인트 레이디스 토너먼트에서 이보미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주 연속 역전 우승을 노렸던 이보미는 오늘만 3타를 줄이며 추격했지만 한타차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PGA 투어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3라운드에서는 최경주 선수가 공동 9위로 올라섰습니다. 정교한 아이언샷을 앞세워 두 타를 줄이며 다시 상승세를 탔습니다. SBS 주영민입니다.